자, 추석 연휴 맞추고 숙제 나왔던 정석 10단원부터 풀이 같이 할게요. 야, 5일, 고작 5일인데 5일 만에 칠판 쓰는 건 이게 좀 어색하네. 자, 10-2번이에요, 2번. 연습문제 10-2번. 자, 아래로 볼록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이것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래.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인데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니까 봐봐. 이게 지금 현재 아래로 볼록인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어. 그치? 점의 개수가 많게는 2개, 적게는 아예 0개까지 나와. 그치? 예. 많게 나왔을 때는 2개.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고요. 얘는 판별식이 0일 때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이미 익히 배웠어. 그치? 서로 다른 두식은에 서로 같은 두식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억은. 그러니까 얘는 점의 개수가 판별식을 결정짓는 거거든. 자, 판별식을 먼저 풀어보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야. 이렇게야. 그럼 이 값이 0이면은 m의 값이 0 또는 4거든. 근데 이 값이 양이냐 0이냐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이 판별식의 값이 양수일 때가 있고요, 경우의 수를 나눠보는 거지. 판별식이 0일 때가 있고, 세 번째는 판별식이 음수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때마다 얘는 값이 달라지는데, 그때 점의 개수를 FM이라 불렀거든? 그러면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얘는 M제곱 빼기 4M의 값이 얼마야? 예, 양수야. 이렇게야. 얘는 M제곱 빼기 4M의 값이 0일 때고, 얘는 m제곱 빼기 4m의 값이 음수일 때란 말이야. 그치? 그럼 범위가 얘는 어떻게 되면은 m을 묶어봤을 때 이렇게 2차 부등식이 풀릴 거고, 얘는 사이드 범위거든? 그럼 m의 값이 사이드 4보다 크거나 m의 값이 0보다 작게 되는 경우는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는 fm이 얼마냐? 이때는 fm이 얼마가 될까? 2죠, 2. 승우야, 추석 연휴 끝나고 와서는 열심히 해야 돼요. m의 범위가 여기 있을 경우는, 예, 값이 2란 말이야. 왜? 서로 다른 두식은 나온단 말이야. 점의 개수가 두 개야, 두 개. 자, 이번에는, 이건 m의 값이 0 또는 4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요 범위에서는 뭐예요? fm은 얼마예요?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지. fm을 1로 정해야지, 그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아까 2차 분은 저기 풀었듯이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이값 범위거든. 그럼 m의 범위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 0개지, 0개. 예, 개수가 0개인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정해야지. 이렇게. 그지? 그럼 이 범위에 맞도록 우리는 fm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y는 fm이래. 그러면은 y는 이게 y값이거든? 그럼 y가 2란 얘기는 뭐야? 계속 2만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봐야죠. 이게 m축이야, m축. 이런 식으로. 그럼 m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4보다 클 때는 값이 2만 나온다는 얘기야. 승우야, 너 화장실 갔다. 화장실 갔다, 빨리. 이렇게. m이 4보다 크거나 m이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뭐밖에 안 나옵니다? 2밖에 안 나와요. 자, 2를 이렇게 찍어볼게요. 얘가 2죠? 그죠? 그럼 요 범위에 맞도록 하면 돼. 그럼 4보다 클 때는 2만 나와. 이렇게. 5일 때도 2고 6일 때도 2고 7일 때도 2야. 계속. 다 2야. 그 다음에 m이 0보다 작을 때도 2야. 전부 다. 그럼 값이 계속 이렇게 2 나오겠지. 마이너스 1일 때도 2 나오고 마이너스 2일 때도 2 나오고 계속 2 나오잖아.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 4에서는 함수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등호가 없지. 뚫려 있는 거야. 이렇게 값이 없다라고 정해줘야 돼. 그 다음에 0에서도 값이 안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뚫어줘야지. 그치? 지휘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m의 값이 0 또는 얼마일 때 4일 때는 값이 얼마다? 1이다. 1. 여기는 1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값을 점만 찍어야죠. 4일 때도 1 나오고 0일 때도 1 나왔으니까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M의 범위가 0과 4 사이야. 그때는 값이 뭐밖에 안 넣어? 0밖에 안 넣어. 계속 0이야, 0. 다 0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는 이렇게 선만 그으면 되겠죠? 여기 전부 다 0이니까 이렇게. 그지? 그러면 여기는 뚫려있죠? 등호가 없기 때문에 뚫어놓고 여기도 뚫어놓는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알겠죠? 자, 필요한 거 사진 찍고. 그럼 지울지 모르니까 꼭 사진 찍어놔. 알겠지? 그래프 그리라고 하는 것도 학원에서는 중학평가에서 간혹 낸단 말이야. 너네가 이제 혹시 중학평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게 샤프 펜슬로만 하기 때문에 너네가 이제 선생님은 이제 색깔 펜으로 해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나올 때는 여기를 두껍게 칠해야 돼. 선 같은데 여기를 송원아 두껍게 칠하는 거야. 두껍게. 됐죠? 넘어갈게요. 자, 풀어야 될 문제가 좀 많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좀 합시다. 자, 10다시 자, 4번이야. 자, 지울게요. 다시 연휴 끝나고 나서 다시 할래니까 죽겠지. 학교도 다시 가야 되고, 그지? 자, 직선 y는 mx라는 직선이 있는데, y는 mx. 자, 이게 포물선 누구랑은 아래로 불러온 이 포물선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두 개의 교점을 간다는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이 포물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랑은 만나지 않는데 교점이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게 현재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게 아래를 볼록이거든. 그치? 그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얘는 만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해서 만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니까 두식을 당연히 연립해야죠. 연립했을 때 y 값이 같게 해준 x 값이 두 개 나온다는 뜻이야. 그지? 실근이 두 개 나왔다는 뜻이야. 여기가 알파근, 여기가 베타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연립한 후에 연립한 후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죠. 얘는 연립한 후에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죠. 근이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연립을 한 다음이야. 아이고, 처음에 그럼 얘랑 연립해보자. 자, 2차 함수 얘랑 얘 1차 함수 이렇게 연립했을 때, 그지? 자, 이 항에서 동량을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야. 자, 1차 항을 묶어봤어. 그다음 플러스 1은요. 이게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인데 근이 서로 다른 두 근 나왔다는 뜻이야. 판별식.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크다. 이거 전개해서 인수분해 되는데 완전 제곱식은 일반적으로 보통 전개 안 해요. 전개 안 하고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지? 자, 이거 어떻게 푼지 알죠?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m 더하기 1을 뭐라고 생각해? large a로 생각해. 그럼 large a 제곱이 4보다 크다는 얘기는 a 값이 두 개야. 얼마? 2니까. 얘는 사이드 범위란 말이야. 그지? 그럼 m 더하기 1이 얘는 뭐보다 크거나? 2보다 크거나? m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게 a 값인데 그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야지. 자, 봐봐. 헷갈리면 이렇게 다시 생각해. a 제곱 빼기 4가 0보다 크다 뜻이야. 그러면은 한 번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한 번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사이드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a가 2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풀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 자를 다시 m 더하기 1로 풀어내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야. 헷갈린 사람들은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전개해서 이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는 전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m의 범위 구해봤더니 얘는 m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m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죠. 그죠? 자, 1식 여기 1식. 자, 이것도 성립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거랑 연립했을 때도 성립해야 된다고. 자, 식이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y는 mx를 연립했을 때 걔는 이제 판별식 0보다 작게 풀어야죠. 그죠? 그래서 x의 제곱에 여기는 1이 있고 m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그럼 그때 나오는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작다. 그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다. 자, 이럴 때 여기 봐봐. 이거 이항해 볼게요. 그럼 식은 이건 n 빼기 1의 제곱과 똑같죠? 보통 완전제곱식 문자를 양수로 바꾸는 게 편해. 자, 이 값을 남기고 이걸 넘겨보자.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럼 아까 풀었던 것처럼 이거 전개해서 풀어도 돼. 자, 이걸 a로 봐봐.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a 제곱 빼기 4가 0과 같다는 얘기는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a가 사이값 범위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은 n 빼기 1을 이 가운데다 넣고 풀면 되는 거지. 자, n 빼기 1은 값이 오른쪽에 2, 왼쪽에 마이너스 2까지니까 양변에 1씩 더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나오겠지, 범위가. 그럼 얘는 요식도 성립해야 되고 요식도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공통 범위 잡는 거야, 그지? 동시에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m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1층 집이 얼마냐면 m은 1보다 크거나 m은 마이너스 3보다 작대요. 두 번째,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2쪽이네, 그지? 그 다음 3이 이쪽에 있네. 그럼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그럼 동시에 만나는 범위는 여기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고로 최종 범위는 m의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풀어야지, 그죠? 이렇게. 자, 이거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와 연계를 지정이 됐죠?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직선이 위에 있는 포물선과 만났대. 만났다는 얘기는 두 개가 돼도 되는 거고 한 개가 돼도 되는 거니까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고 판별식이 0도 되는 거야, 그지?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두 개에서 만났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풀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만나지 않았으니까 얘는 연립했을 때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동시에 갖는 범위는 수익성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자, 사진 찍어. 혹시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오면 얘기해요. 선생님은 혹시 산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가자. 자, 10- 고맙게도 5번은 질문이 없었어. 오늘 아마 10-5번 같은 데 나올 거야. 오늘 1회 테스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자, 6번. 범식이 찍었니? 찍어놔, 혹시 얘는 지울 수 있으니까. 자, 6번 갈게. 자, 이쪽 쉽니다. 자, 아래로 볼록 인포물선 하나와 직선 y는 x의 두 교점의 좌표가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다. 자, 뭔 얘기냐면은 교점 두 개 나왔죠?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 개념식을 가지고 포물선 이렇게 그려봐. 됐지? 아래로 볼록 포물선이 있고 y는 x라는 직선인데 두 교점을 간다 했어. 이게 y는 x야. 그 다음 위에 아래로 볼록 포물선이 있고. 근데 x좌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절대값은 같고 부반대야. 자, 여기가 근이 하나가 x가 뭐 나왔어? 2 나왔어. 예를 들어봐. 그럼 여긴 뭐 나와야 되냐? 당연히 부반대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그럼 얘는 두 근에 우리는 합과 곱을 이용할 수 있거든? 얘는 두 근에 합이 얼마 나와야 되니? 0 나와야지. 그치? 두 근의 합이 0이란 말은 뭐냐면은 봐봐. 가운데 여기 교점이 완전 대칭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x가 얼마 나오니? 0이지. 얘가 중점이니까. 그치?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돼요. 여기는 x가 0인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 교점이 x좌표가 2하고 마이너스 2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왔으니까 근을 이렇게 놓자는 얘기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또는 마이너스 알파로 놔도 돼. 됐지? 그럼 다시 말하면은 두 근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 반대.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일단 0이야. 걔는 확실한 거지. 두 근의 합은 0 나온 거고요. 그죠?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럼 두 근의 곱은 무슨 수야? 반드시 음수가 나와야 돼. 이것도 알아야 돼. 그지? 부호가 반대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합시다. 또 2차 함수와 직선 하나를 연립했더니 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 y는 x라 그랬죠? 연립해. 그때 나오는 두 근이 알파 베타 근이야.
그치? 자, 이거를 2항에서 넘기자. 그럼 여기가 1x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x가 되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야. 그치? 전개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야 돼. 여기가 1x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a제곱 빼기 9야. 이게 0이야. 그럼 이대로 그냥 하면 되죠. 합은 일단 0 나왔다 그랬거든. 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 관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근과계산 관계로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럼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는 반드시 0이야. a값 하나밖에 안 나오네. 자, 이게 완전제곱식이니까. 그치? 그럼 a는 2죠. 근데 이것도 확인해 봅시다. 두 분의 곱은 뭡니까? 이건 굳이 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 두 분의 9분 a제곱 빼기 9거든? 그게 응수여야 돼. 그러면은 얘는 a값이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올 거니까 사이값 범위죠? 이렇게 풀리겠지? 그럼 a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죠? 예. 이건 좀 쉽게 나온 거야. 사실은 이거는 9분 풀지는 않아도 되는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얘가 a가 두 개 나올 때 있어. a가 두 개 나오면 이거랑 같이 연립해서 풀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원래 합과 곱을 같이 생각한다. 알겠지? 자, 한 찍으시고요. 좀 이따 졸린 사람이 껌이랑 줄 테니까 갖다 먹을.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 껌. 그래, 잠시 끊고 하자. 연휴가 더 있었으면 좋겠지? 야, 그래도 5일 연휴가 어디냐. 5년 뒤에 추석 연휴가 9일인가 8일이 되는데? 연휴가 5년 뒤에, 5년 뒤면 네 몇 학년이야? 5년 뒤면 몇 학년이야? 40몇 년이야. 예? 2025년으로 나왔던데? 2025년 이맘때 추석 연휴가 8일인가 그래. 영리 막 붙어가지고요. 니네 그때 몇 학년이야? 고2냐? 스무 살이야? 아우, 징그러워, 씨. 5년 뒤를 바라보자. 자, 10다 몇 번이었죠? 6번인가요? 아, 6번 했죠? 7번인가요? 자, 평행선 두 개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 봐봐. 이건 중학교 몇 학년 문제야? 3학년 문제잖아. 자, 평행선이 두 개가 있어. 자, 이렇게. 그죠? 근데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이 누구야? 얘잖아. 그치? 그러면, 자, 아래로 볼록인 U 그래프라. 얘가 뭐야? Y는? 자, EX. 자, 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평행선이 있고, 직선이 누구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잖아. 식은 일단 나와 있는 거 두 개 연립하면 교점 나오죠. 그 교점을 얘가 지났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예. 그럼 두 개 연립하자고요. 그냥 식 나와 있으니까. 자, 식이 2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라는 식과 마이너스 X 더하기 6을 연립했더니, 그지? 자, 2X 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되고 빼기 4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 양변 2로 나눠봤더니 이렇게 나와. 그죠? 인수분해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한근이 뭐야? 알파근이 뭐야? 알파근이 2죠? 베타근이 뭐냐?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우린 좌표도 구할 수 있죠?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해볼까? A점의 좌표가 얼마냐? 2, 2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고 여기다 대입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하자고. 이거 쉽죠? 그냥. 그럼 2를 여기다 대입했더니 2, 4야. 뭐가 어려워? 그지? B점의 좌표 얼마냐?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5, 7이야, 7. 네. A점, B점 지나고 있네요. 누가? 이 포물선이. 얘가 포물선 식이 뭐죠? 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8.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그죠? 네, 대입하면은 식이 이렇게 2 대입했더니 얼마? 4A 더하기 2B. 더하기 8은 4. 이렇게 식 두 개 나오도록 풀면 되죠. 그럼 2a 더하기 b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2니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자. 그럼 식이 a 빼기 b 더하기 8은 7. 그럼 a 빼기 b는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자, 성원아, 그지? 예. 그럼 두 개 더하면은, 1식과 2식 더해봤더니, 자, 3A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나와서 딱 떨어지네요. 그죠? A가 마이너스 1 나오고,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B는 0이네요. 그죠? 그래서 A, B는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다.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지? 3번. 얘들아, 이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집이 잘 나오는 거예요. 네. 미안해, 이게 됐죠? 뭔 말인가? 네.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네. 자, 연결해서 좀만 속도 더 낼게. 자, 10-8번. 자, 볼게요. 8번 질문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자, 볼게. 줍니다. 수학상에서 좀 어려운 단어는 뽑아보세요. 그러면은 앞에 그 나머지 정리, 거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 뒷부분에서 좀 뽑아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10단어 어려워요. 10단어이 좀 어려운 단어에 속해. 선생님 일부러 추석 연휴 기간에 아마 공부 다 안 했을 테지만 연휴가 이제 5일이나 되니까 여기 어려운 문제 좀 충분한 시간 갖고 풀어보라고 한 이유도 있어요. 자, 8번 볼게. 자, 품수점 y는 fx가 있고, 그 다음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 직선이 있어. 됐지? 자, 품수점이 꼭 좀 나왔으니까 품수점은 이 정도까지 세울 수 있어. 안 어렵지? 그죠? 포물선 꼭점 얼마라고요? 1,2라고요. 포물선은 요 정도 세우면 돼. 꼭점이 나오면 꼭점 가지고 식 세울 수 있다고 배웠어. 그지? A는 0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세우면 돼. 그지? 자, 그 다음 직선은 뭔지 모르겠는데 원점을 지나. 얘는 0,0을 지나는 직선이야. 직선. 그지? 예. 그런데, 봐봐. 포물선하고 직선이 만나고 있는 교점 두 개를 생각했거든? 근데 AB의 중점이 2분의 1,1이야. 자, 봐봐.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포물선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뭐 위로 블록일 수도 있어. 선생님 아래로 블록을 그려봤어. 근데 이게 원점을 지난 직선인데 이렇게 돼 있어. 자, 요 점이 A점이고 요 점이 B점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A점과 B점의 중점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 중점의 좌표를 선생님 M이라고 해볼게. 여기를 M점이라고 보자. 그지? 그 M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2분의 1, 1이라고. 됐죠? 예. 자, 이때 두 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A점과 B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이 포물선이 만약에 2분의 1, 1을 지나면 되게 좋았을 뻔 했는데 지나는 건 아니거든? 그냥 중점인 거거든? 얘를 여기다 대입할 수는 없어. 그지? 그런데 봐봐. 요 직선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나?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뭐라고 세울 수 있냐?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근데 그게 2분의 1, 1을 지나. 그지?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고 풀면 m은 몇 나오냐? 2 나오죠. 봐봐. 얘가 2분의 1, 1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지? 그럼 얘는 y 이퀄 뭐가 돼? ex죠. 직선식이 아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지? 그러면은 이 포물선하고 얘를 연립해. 그때 나오는 교점이 여기야. 그지? 자, 교점 모르겠지, 지금? 자, 아무튼 여기가 알파근이야. X가 얘가 알파야. 여기가 뭐야? 얘가 베타야. 잘 들어. 그러면 가운데가 몇이야, X가? 2분의 1이야. 이해지? 요거는 Y 값이 필요 없지. X 좌표만 필요한 거지. 그지? 그러면, 얘들아, 두 근의 합은 구할 수 있니? 두 근의 합은 몇이야? 얘를 2로 나누면 몇이야? 2분의 1이지. 요게 포인트야. 요걸 잘 알아야 돼. 너희들이 수학을 하려면. 요런 개념을 잘 알아야지. 알파 값과 베타 값의 가운데가 몇이 있어? 2분의 1이 있잖아. 그럼 가운데 2로 나눠보면 당연히 평균 값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얜 두 근의 합이 반드시 1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겠죠? 자, 누구랑 누구랑 연립했을 때야? 포물선과 직선을 연립했을 때야. 봐봐, 한다. 얘랑 연립했을 때 그때 나오는 두 근이 얘야. 알파 베타인데 합이 나온다고.
합일이야. 자, 전개할게.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 플러스 A죠. 이거죠. 그럼 1로 넘겨봐. AX의 제곱 묶어봤더니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1X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플러스 A가 A 플러스 2 나왔어. 그치? 요때 나오는 두 근이 누구라고? 알파와 베타근이라고, 이렇게. 베타라고. 그럼 우린 두 근의 합은 구할 수 있다고 해. 자, 두 근의 합은 공식이 뭐였죠?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인 관계였잖아.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바로 값이 1이야. 이렇게. 그럼 A가 여기서 풀린단 말이야. 자, 병준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자, 이 값이 A가 된 거고, 2A에서 A 빼면 A가 되고, 예,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되죠. 자, A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포물선식 나왔고요. 그러면은, 자, 포물선식 나왔고 직선 나왔으니까, 연립하면 교점 구할 수 있죠, 이제. 됐죠? 연립 다시 해볼게. 아이고, 공간이 없다. 자, 여기 A 자리에 뭐 넣었어요? 마이너스 2 넣었어요. 얘랑, 누구를요? 얘를 연립하라고요. 그죠? 그럼 교점 나오죠. 교점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요죠. 얘를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냥 차라리 얘를 양변을 2로 나눌까? 이렇게 되겠다, 그지? 어, 그럼 전개해서 넘기, 아, 전개해보자.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1a니까 1 없어지고, 이렇게. 어, 그럼 식이 xa제곱 빼기 x equal 0. 그럼 x는 뭐 또는 뭐 나오니까? 0 또는 1 나오니까. 그지? 그러면은, 자,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1, 몇, 아, 0, 몇 나올까? 0, 0 나오지, 하나가. 그지? 하나는 뭐 나올까? 1, 1, 2 나오겠지? 그지? 근데 A, B 좌표라 그랬네? 그럼 A가 얘가 될 수 있죠? B가 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좌표가 순서 뒤바뀌어 되는 거지? A가 꼭 여기야? A가 오른쪽에 있다면 보장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A가 여기일 수도 있는 거야.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B가 여기 있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좌표가 서로 뒤바뀔 수도 있어. 그럼 얘는 1, 2 또는 0, 0. 이게 정답이 두 개야, 그러니까. 그냥 두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랬으면 두 개를 쓰면 되는데, A, B 좌표를 쓴다 그랬으니까 얘는 순서를 뒤바꿔도 정답이야. 알겠지? A가 꼭 오른쪽에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 자, 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잔소리 같아서는 애가 아마 힘들 텐데 수학상에 어려운 게 이런 거야. 우리가 선생님이 직접 뭔가 근을 구해서 푸는 문제는 되게 무식한 문제라 했거든. 근을 풀지 않고 뭐를 놓냐면은 가상에 너네가 근을 표시하면 되는 거야. 교점에서 나오는 가상의 근을 너네가 문자화해서 푸는 게 어려운 거야, 너네는. 왜? 근을 직접 풀면은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 문제가. 그러면은 직접 풀지 못하고 여기를 가상의 문자를 뭔가 너네가 표식해서 푼다면 너네가 되게 어렵게 느껴, 그거를. 이런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상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문자를 새로 만들어서 푸는 걸 되게 어려워해.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근을 직접 푸는 게 아니야. 근을 만들어서 푸는 거야. 문자를 만들어서 푸는 거를 극복하세요. 알겠죠?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여기요? 이거? 이거는 전개한 거야. 포물선식 나왔잖아. 직선 나왔잖아. 그럼 두 개 연립하면 교점이잖아. 그럼 두 개 연립한 거야, 그냥. 연립해서 근 두 개 구한 거야. 예. 민주야, 이게 됨? 예. 자,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 별표 3개. 왜 별표 3개 치라 그랬냐면은, 이게 중학교 3학년 문제에서 심화 문제로 나오지? 중학교 3학년 내신에서 심화 문제로 나온 거지. 여기 푸는 문제 중에 중학교 3학년 내신 심화 문제가 되게 많아. 10-9번은 또 내신 문제에서도 많이 결부돼서, 결합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기억을 잘 해요. 10-9번 별표 3개야. 자, 지운다.
봅시다. 이걸 왜 대표 생일치라고 했을까? 자, 막 문제를 읽었어요, 너네가, 그지? 포물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 자, 직선 y는 x 빼기 3까지 거리가 최소인 점을 a, b라고 했어. 자, 사생활과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 됐니?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어. 포물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어. 됐지? 그럼 무수히 많은 점하고 이 직선에 있는 점을 전부 다 연결해봐. 자, 요 점이야. 그럼 거리가, 이게 거리가 아니야. 거리는 수직으로 갔을 때가 거리야. 그지? 그럼 통상, 의미상, 요 정도 있지 않을까? 그지? 거리가 점점 짧아지잖아. 거리가 점점 짧아지잖아. 그럼 요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뭔가 요 정도에서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정확하게는 어디야? 자, 요 직선이 여기 접해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 직선이 평행이동해서 여기 접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답은 그냥 나오는 거야. 이걸 평행이동해서 여기 처음으로 접했다고 생각해봐. 조금 조금씩 움직인 거야. 직선이 포물선 쪽으로 조금 조금씩 움직여. 평행이동해서 움직여. 그치? 처음으로 만난 접점 있죠? 그 점에서 거리가 제일 짧은 거지. 이해돼? 나중에 이거 미적할 때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 잘해. 직선을 이쪽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그치? 요 점이 제일 짧은 거리지.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생각을 다시 해보자. 자, 이제 요 개념으로 시작할 거야.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 자,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랬어.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얘는 x의 제곱에 빼기 x 더하기 1이고요. 이 직선은 얘야. 나와 있어. 그치? 자, 아까 평행 이동해서 처음으로 접한 점이라 그랬거든? 그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킬게. 여기랑 여기랑 평행이야. 그럼 요 점이 무슨 점이야? 여기 점을 P점이라고 할게. 그게 A, B다. 그치? 천천히. 아무튼 얘는 접했어. 접했을 때, 자,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하는 게 아니지. 왜? 직선은 떨어져 있단 말이야, 얘는. 근데 얘는 평행 이동했단 말이야. 평행 이동했으면 뭐는 얘랑 같아? 기울기는 같아야지. 기울기는 1이지, 정확하게. 근데 뒷부분 얘를 모르지. Y 절편을, 너네가 문자를 만들어. 두 개를 그럼 연립하자. 자, 얘들아. 얘 두 개를 연립하면 무슨 근이 나오냐?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얘를 두 개를 연립하면 만나는 교점에 x의 근이 나오지? 만나는 교점에 x의 근이 누구냐? 그렇지. 누가 대답했니, 방금? 그렇지. 그거 이해한 거야, 그러면. 봐봐. 두 개를 연립하면 교점이 얘잖아. 그때 나오는 x가 누구야? a잖아. 그 a 근이 무슨 근이야? 서로 다른 누구냐? 중근이야. 중근이지. 그걸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중근이죠, 중근. x equal a가 나왔는데 그게 중근이잖아. 요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지? 자, 한다.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과 얘를 연립했어. 자, 이항해.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빼기 n이야. 그지? 얘 여기서 나오는 근이 얘야. 그니까 x equal a라는 게 중근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만들어. 쉽게 가자. x equal a가 중근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거꾸로 식을 세워봐. 이게 무슨 근이 나와야 돼? 중근 나와야 돼. 그럼 완전 제곱식이야. 최고차계수 몇이야? 1이야. 그지? 그럼 뭐야? x 빼기 a 제곱은 0이야. 그러니까 이 식이 얘랑 같아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 중근을 이용해서 우린 식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판별식이 얼마야? 0. 0이지. 중근이니까 판별식을 풀어도 되지. 그럼 m은 0이지. 그럼 m의 자리에 0 넣어서 근을 구한 게 바로 얘야.
자, 너 두 가지 다 해주면 헷갈리니까, 자, 판별식으로 해줄게. 그치? 판별식이 0이니까, m은 0이지. 그럼 m의 자리에 0을 넣어봐.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치? 그러면 x 빼기 1의 완전 제곱은 0이야. 이때 x가 1이 중근이야. 1이 누구야? a야. 그니까. 그치? 그게 바로 a야. 이게 중근이라고. 됐죠? 그럼 a는 나왔고, 자, m은 0이고요. m이 0이면 이 식은 뭐가 된 거냐? y는 x가 된 거죠. 그니까. 그러면은 p점의 좌표 뭘까? 결국에. a가 몇이라고? 1이라고. 1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지 뭐. 그죠? 그럼 이게 됐죠? 얘들아 되게 좋은 문제다. 핵심은 뭐라고요?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 있다고요? 이 직선을 여기로 평행 이동시켰을 때 그때 처음으로 만나는 교점, 접점이야 접점. 그게 거리가 제일 짧아. 요 거리가 제일 짧게 나온다고. 요 거리가 가장 짧아. 이게 최소값이야. 나중에 수학과 배우면 요 문제 또 나온다 얘들아. 요 거리 구하세요 문제 나온다. 수학과를 배우면. 수학 3이니까 이 정도만 나온 거야. 자, 해보시고요. 한 문제만 더 할게. 그래서 얘는 a 2를 더했더니 값이 2예요. 2. 하나만 더 할게. 10번 하나만 더 하자. 시작. 그 다음. 자, 품은수학. 자, 포물선 하나 있고, 어떤 직선에 접했대. 자. 자, 10번 하나 더 해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 y는 x의 제곱에 빼기 2ax 더하기 a 제곱 빼기 1이야. 그 다음에, 얘는 문제에서 뭐라면은, 실수 a에 관계없이야. 요런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실수 a에 없이 성립이야. 그럼 항등식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실수 A에 관계없이 성립이야?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알겠죠? 밑줄 거. 그러면은 A로 묶었을 때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돼. 알겠니? 요게 포인트야. 요것만 할 줄 알면 다 끝나는 거야. 자, 이 포물선이 누구랑? 직선하고, 누구랑? 직선하고, Y는 MX 더하기 N이란 직선과 접한대요. 두 개 연립해. 연립했을 때 얘는 무슨 근이야? 포물선이 직선과 접했대. 무슨 근이야? 중근이야, 중근. 그러니까 연립하면 판별식이 0이야. 자, 한다. x의 제곱 빼기 2ax 더하기 a 제곱 빼기 1과 얘를 연립하세요. 이렇게. 자, 넘기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 플러스 m. 왜? 여기가 마이너스 mx니까. 통하나 맞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자, 복잡하겠지만 판별식을 풀 수밖에 없어. 자, 판별식 가볼게. b의 제곱. 자, 2a 플러스 m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ac. 4a 제곱 플러스 4 더하기 4a. 이게 0이야. 그죠? 자, 이제 문자를 뭘로 봐야 돼? a로 봐야 돼. 4a 제곱 소거됐어. 여기 4ma 나온다. 4ma 나온다. 그 다음 m제곱 나온다. 그 다음에 플러스 4 나왔다. 플러스 4n이다. 이렇게 하죠. a가 문자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0 나와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전부 다 뭐 나와야 된다? 범위가 0 나와야 돼. 0. 그래야지 항등식이야. a에 관계없이 성립이야. 그러면 m은 몇이야? m은 0이야. m이 0이면 대입해. 그러면 4 더하기 4n이 얼마니까? 0이니까 n은 마이너스 1 나와. 아, 그러니까 얘는 직선 y 이퀄 마이너스 1이야. 알겠죠? 쟤는 1차 함수가 아니라 그냥 직선이야, 직선. 1차 함수이려면 m은 0이 아니어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건 보너스 문제 맞추라고 준 거다. 자, 인생을 쉬었다 하자. 한복은 뭐였더라? 추석 연휴 때 맛있는 거 안 먹었냐? 네. 왜? 집에서 전도 하고 잡채도 하고. 선생님은 추석 때 그것만 있으면 장땡인 것 같아. 불고기랑 전.
그것만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명절 플러스 1부분이나 사다 먹으면 되는 거니까. 아, 할머니 손맛 혹시 그거 먹으면 명절을 안 보내는 거야. 채소들이 물론 곁들여 먹긴 하는데 고기, 전골 뭐 이런 거랑 전이 없으면 명절을 보내는 거야. 항상 그거로 해달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 막 1월달 아니 한 5월달에 전 있으면 명절이 있어. 너는 A는 B다, B는 A다 또 그거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야? 어? 자, 11번 볼게요. 자, 문제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시작해라. 포물선이 직선과 제1사항면에서 서로 다른 주요소에서 만났어.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어려우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를 생각을 해봐. 어, 물론 어려워. 포물선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어. 그치? 직선이 y는 x 더하기 1이야. x 더하기 1이면 이 정도 그려보자.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런데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어. 근데 1, 3면에서 만난 거야. 그러면 자 생각을 해. 교점의 x값이 뭐냐면은 두 식을 연립했을 때 그냐.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를 뭔지 몰라.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니? 이렇게 문자를 놓고 풀 줄 알아야 되는데 대신 중요한 건 얘 1, 3면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은 두 근이 무슨 모두 무슨 근이야? 양수야 양수.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지. 자 연립을 하자. 자 식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자 2k 마이너스 1x 더하기 자 2k 더하기 4라는 포물선과 누구를 연립해? 얘를 연립해. 그럼 교점이 나온다고. y값이 서로 같게 해주는 y값이 서로 같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두 개 연립한 거지. 그때가 나오는 x가 두 근인데 두 근이 모두 양근이야. 이제 서로 다른 양근이야. 두 근이 서로 다른 양근이야. 서로 다른 두 양근이야, 양근.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판별식이 일단 필요해. 판별식이 양이어야 되고 얘는 합이 얼마 돼? 양수여야 되고 곱이 양수여야 돼. 이렇게 풀 줄 알아야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 실근의 부호 문제에 세 가지 필요하다는 사실 알잖아. 그치? 자, 한다. 연립했어요. x1로 넘길게. 그럼 여기가 1x니까 1x 없어져. 그럼 식이 이렇게 나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kx 더하기 2k 더하기 4는 0이라고 해서 이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근이야.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근이야. 이때 알파 근도 양근이고 x 더하기 2인데 예? 1을 이항 안 하신 것 같아요. 1을 이항 안 했나? 아 고마워. 여기가 3이다 그지? 예. 이렇게 이때 나오는 두 근이 이렇게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판별식 먼저 필요하죠? 자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가능한 거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양수이란 말이야. 두 번째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양수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인 관계니까 2k가 양수. 세 번째 두 근의 곱 양수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 관계니까 이렇게 요게 양수. 자 인수분해 했더니 여기는 k 빼기 3 여기는 k 더하기 1 그러면 사이드 범위 k는 큰 값보단 크거나 작은 값보단 작다. 작은 값보단 작다. 얘는 k가 그냥 양수. k가 양수. 얘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그럼 세 가지가 모두 연립돼서 만나는 부분 찾는 거야. 그래서 k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1층 집이 얘야.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범위가 맞죠? 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k는 양수야. 0보다 크다야. 얘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정도죠? 이것보다 크다. 그죠? 그럼 1층, 2층, 3층이 다 만나는 건 여기밖에 없다. 그지? k 값이 그러니까 3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이게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자, 실근의 부호 문제였었어요. 예.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은 양수인 건 확실해. 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어, 이건 확실해. 그 다음에 양수, 음수금 몰랐으면은 이건 풀 수가 없지, 그러면. 풀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문제 안 나와. 10단어 아니에요? 이거 10단어 11.
판학곱은 저기 9단원에 했던 내용이고 여기 연결돼서 같이 나온 거야. 얘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큽니다 문제야.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봐도 돼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판별식은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함수값 F0의 값은 양수야. 그러면 똑같이 나와. 아, F0이면 여기 X에다가 엮는 거거든. 그럼 2K 더하기 3이 양수란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함수값이야. 그 다음에 축. 축은 어딨냐. 0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축의 방정식이 뭐야? 마이너스 2의 2분의 B야. 그러면은 식이 축의 방정식이 얼마 나와? 2분의 2K 마이너스 1 나와. 그게 무슨 수야? 0보다 커. 그러면은 2K 마이너스는 어차피 0보다 커. 어? 왜 이거 왜 나왔냐? 축이 0보다 오른쪽이다? 똑같이 나와요? 맞나요? 똑같나요? 똑같이 나오나요? 아무튼 판함축을 해도 돼요. 판함축을 해도 답은 똑같게 나와요. 두 분이 모두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아, 여기였구나. 선생님 여길 봤네. 아, 2K 맞네. 네, 마이너스 2분의 B. 그럼 K는 양수. 똑같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12번. 12번 별표 3개. 자, 12번 별표 3개. 네. 주입니다. 12번 별표 3개 친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 조건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A, B가 유리수.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야 얘들아. 여기다 밑줄 봐. 수학 문제에서 유리수 조건이면 보통 뭐를 얘기하죠? 무리수 상등 아니면 켤레근이 무리근이야. 위로 볼록이 함수가 있다. 그 다음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두 점, 만난 두 점이래요. 자, 위로 볼록이야. 대충 여기 개념을 잡아볼게. 이렇게 나왔거든? 직선, 뭐, 그래, 이렇게 해보자. 됐죠? 그 두 교점 중에 P점에 잡혀 X가 얼마냐면 X가 여기가 얼마야? 1 더하기 루트 3이야. 작전을 세워. 어떻게 풀지? 그치? 얘들아, 이 1 더하기 루트 3은 당연히 두 개를 어떻게 했을 때야? 연립했을 때야. 얘를 연립해. 만나는 거니까. 연립을 했을 때거든. 그때 근 하나가 얘가 나왔어. 얘가 알파근이야. 그럼 여긴 베타근이 뭐야? 그래, 그건 확실해. 켤레근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그냥 이대로 풀면은 우린 AB는 구할 수 있어. 자, AB 구하는 게 먼저 관건이야. 한다. 얘를 연립해. 자, 이항해보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때 나오는 두 근이 얘 두 개야. 그지? X의 근이 뭐 또는 뭐 나온다고? 알파 또는 베타인데, 알파 근이 얘라고. 얘가 1 더하기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이 왼쪽이 1 빼기 루트 3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 우리는 근과 기세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합과 곱을 이용하면 A, B는 쉽게 구해요. 두 개 더하면 2인데,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럼 우리는 B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두 근의 곱도 구할 수 있어. 곱해볼까?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나와. 그게 A분의 C야.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1 나오니까 이때 A는 뭡니까? 3이야, 3. A도 구해줬고 B도 구해줬어. 자,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포물선이 뭐 나온 거야?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 직선이 뭐 나왔어? 직선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나왔어. 됐지? 이제 넓이 구할 거야. 자, 해볼게요. 포물선 하나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얼마고요? 3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근데 직선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이 정도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때 나오는 교점, 요 점이 무슨 점? P점. 요 점이 무슨 점? Q점이야.
그 다음에 포문선이 y축과 만난 점 여기가 얼점이야. 됐지? 넓이를 어딜 구하는 거냐면 PQR의 넓이 구하는 거야. PQR이면 여기죠? 여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됐지? 자, 봐봐. 여기가 좌표가 1 나왔고 3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분할하는 게 낫지. 여기 넓이를 S1이라 부르고 여기 넓이를 S2로 보는 게 낫지. 그럼 밑변의 길이가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앞에 한 대로 여기 X좌표가 얼마라고요?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요. 그 다음 여기가 얼마라고? 1 빼기 루트 3이라고. 그럼 다 풀렸네. 자, 한번 해보자. 넓이는 S1 더하기 S2인데 S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야. 됐니? 높이가 여기야. 잘 들어. 이게 높이야. 이게 H1이야. 자, 그 다음에 S2의 밑변의 길이 2야. 높이가 여기야. 이게 높이야. 이게 H2야. 됐지? 자, 머리를 써. 계산을 하지 말고. 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H1이야.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H2야. 맞아? 그러면 결국에 H1 더하기 H2 아니야? 맞아? 자, 그럼 H1 더하기 H2는 요거 아니야? 요게 H1 더하기 H2 아니야? 이해지 안 돼. 그러면 여기 큰 좌표 누구에서? 1 더하기 루트 3에서 누구? 작은 좌표 누구? 1 마이너스 루트 3을 빼면 높이야. 자, 뭐라고요?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하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되지.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안 어려워. 그치? 그럼 답은 뭐야? 2 루트 3이 아닌가? 알겠죠? 사진 찍어. 이렇게 유형들을 연습해서 하는 거다, 얘들아. 처음이니까 어려워. 알고 나면 쉬운데, 알고 나면 쉬운데, 처음에 어려운 거 알아. 예. 이게 2번이었죠? 예. 지워도 될까요? 사진 찍었죠? 자, 지웁니다. 아. 자, 13번 가볼게요. 13번. 무슨 문제인가? 그래. 좀 포물선을 여기다 좀 크게 그릴게요. 가운데 이렇게 하나 그릴까? 자, 이렇게 하나 그려진 거죠. 이렇게 그릴게. 여기가 3이야. 이 포물선이 얼마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야. 아까랑 똑같네. 그치?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직선이 나왔는데 기울기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냐? y좌표는 안 나왔네. 자, 아무튼요. 직선 요 정도 그려볼게요. 요 정도 그려볼게. 자, 이때 만나는 교점 요 점이 A점. 그 다음에 요 점이 B점. 그 다음에 요 수세발 이렇게 내렸다. 여기가 Q점. 그 다음에 수세발 이렇게 내렸다. 여기가 P점. 작전 세워. 여기가 무슨 점이야? 얼점이야. 여기 5점이고요. 다 됐죠. 자, 이 직선은 뭐라고 나왔나? 직선의 반응식은 여기까지 나왔어. y는 2x 더하기 k까지 나왔어. k가 여기야, 그러니까. 됐지? 자,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죠? 일단, 두 개를 연립하면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넓이를 볼게요. 넓이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을 더했더니 합이 4야. 자, 여기 삼각형 하고요.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더했더니 4야. 됐지? 그러면 일단
얘랑 얘랑 연립했을 때 교점의 x좌표가 나오거든. 근데 k가 있기 때문에 식으로 풀기 하기 힘들어. 근을 구하지 않아. 알겠지? 그럼 여기 뭐라고 놓을까? 알파. 여기 뭐라고 놓을래? 그렇게 푸는 방식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좌표를 풀 수 있는데, 식으로 풀 수 있는데 알파 콤마 알파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죠. 1차식이 더 쉽냐? 2차식이 더 쉽냐? 그럼 여기다 넣어도 돼. 그럼 여기를 2 알파 더하기 k라고 해.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긴 한데 1차식이 더 편해. 여기도 좌표 만들자. 베타 콤마 몇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 베타 더하기 k야. 됐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좌표는 정확히 모르는데 여기 R점의 좌표도 뭔가 표현할 수 있죠. 이 직선의 무슨 절편이야? X절편이야.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K, 0. 좌표는 다 나왔잖아. 그치? 자, 보자 이제. 알파, 베타는 분명히 두 식을 연립했을 때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과 2x 더하기 k를 연립했을 때 나온 두 근열 x의 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k 빼기 3은 0이야. 이때 나온 두 근이 누구라고? 알파와 베타라고요. 그럼 우린 여기서 아무튼 합과 곱은 알아요. 합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온 거고 곱이 k 빼기 3이야. 아무튼 이걸 이용할 거야. 됐니?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자, 우리 넓이 합 구한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요 길이가 몇이야? 2알파 더하기 k야. 그치? 2알파 더하기 k야. 요 길이가 몇이냐? 알파 더하기 2분의 k야. 그냥 써. 됐죠? 자, 요 넓이 구할게. 2분의 1 곱하기, 자, 요 길이가 몇이냐? 0에서 얘를 빼야 돼. 마이너스 2베타? 그렇지.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KR. 요 길이가 몇이냐?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베타를 뺀 거죠? 그 합이 몇이야? 4죠. 이셈? 자, 양변에 2 곱할게. 그럼 여기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2알파 더하기 k 곱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k 나오고요. 자,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 약분시키면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죠. 2베타 더하기 k, 여기를 2분의 k 더하기 베타로 쓰는 게 낫지. 그죠? 둘 다 마이너스 5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몇이 돼? 8 되는 거죠? 이해돼? 아, 네. 그러면 이거 전개하세요. 어차피 전개하면 틀이 어때? 똑같이. 자, 이렇게 전개하면 몇이야? 2알파 제곱이야.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알파 K알파고요. 이렇게 하면 K알파인가 2K알파야.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전개한 게 2분의 K제곱이야. 이해돼요? 같은 방식이지. 여기는 2베타 제곱 나오지? 2베타 제곱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K베타. 이렇게 하면 K베타, 2K베타야. 똑같아, 얘랑. 그럼 식이 얘가 2분의 K제곱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짝이 누구야? 이게 짝이지. 이렇게 짝 묶는 거지, 이제. 그럼 근거 계산기를 여기서 풀 수 있지. 자, 식이 뭡니까? 2 곱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더하기 여기를 2K로 묶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오고요. 그 다음에 K, 2분의 K제곱, K제곱이니까 K제곱이지. 이렇게 풀면 되지. 그럼 근거계산기 있으니까 풀 수 있어. 그지? 이런 걸 너네가 해야 돼. 앞으로 많이 부딪힐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 곱하기.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거 두 배 빼서. 이거 두 배 뺀 거야. 마이너스 2k 더하기 6이야. 맞아? 자, 2k 곱하기 합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돼. 그럼 이렇게 돼. 그죠? k가 몇 차 방식이야? 그렇지, 2차 방식이야. 자, k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k, 여기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여기가 8이고요. 아, 여기가 20이구나. 20에서 8을 빼면
12. 그럼 K값 두 개 나와. 그럼 2, 6, 12 이렇게 해서 K값은 몇 종류? 두 종류야. K는 못 도는 뭐야? 2 또는 6인데 잘 들어. 여기가 아까 몇이었냐? 루트 3 아니야? 여기가? 아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야? 그치? 그럼 K는 K값이 아 K가 여기가 안 나오는구나. 그럼 이걸 이용하자. 이거 필요 없다. 그치? 이거 포물선하고 직선이 몇 개 점에서 만났어? 두 점이죠? 그러면 두 개 연립한 판별식은 뭐야?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자, B' 제곱 마이너스 A야. 그럼 K는 뭐보다 작아야 되냐?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K는 뭐예요? 2예요, 2. 알겠죠? 그래서 뭐가 아, 상수 K 갖고 하는 거였지. 예. 자, 나중에 조건 이거 잡으면 돼. 예. 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조건이야. 조건이야, 조건. 이 조건에 맞아야 돼. 예. 찍을게요. 14번도 별표 3개. 여기 좀 특히나 좀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좀 많네. 그치? 아까 초반에 얘기한 대로 정리 잘 해놓으세요. 튀김이냐 튀김? 왜 저러냐? 연휴 동안 맨날 기름 섞인 음식 계속 못 먹겠더라. 그치? 자, 14번입니다. 14번. 14번 별표 3개라 그랬어. 자, 잘 들어요. 자, 이걸 연립해서 풀었더니 서로 다른 두 식이냐. 그럼 교점이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끝났어. 그지? 우린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프 현재 몇 개야? 두 개야. 그래프 두 개야. 얘는 y는 x제곱 빼기 1의 그래프를 꺾어 올린 거야. 그지? 자, y는 x제곱 빼기 1의 그래프를 x축 위로 꺾어 올리면 돼. x축 위로 꺾어 올려. 그럼 절대값 그래프 빨리 그려진다고 했어. 알겠지? 그 다음 얘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냐? 1이야. 얘는 k값이 직선의 뭐니? y절편이야. 직선의 y절편이야. 이 y절편 범위를 알아야 돼. 자, 설명 들으면 쉬워. 알겠지? 자, 한번 보자. 이 그래프 그려볼게. 조용히 해. 신기하지? 말 잘 들어요. 조금씩 눈치 보면서 개기는 거지. 자존심이 상하거든. 예? 세사고 와요. 오늘 첫 세수죠? 빨리 가고 와.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이거야. 그거를 꺾어 올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야. 이걸 꺾어 올려. 그럼 절대값 그래프가 그려져. 자, 여기를 꺾어 올린다. 그치? 자, 이 그대로 꺾어 올려. 대칭되게끔. 이렇게 올려요. 됐니? 자, 이제 뭐 그릴 거야? 직선을 그릴 거야. 누구를요? y는 x 더하기 k를 그릴 건데, 이건 기울기 1이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많죠? 선생님이 직선을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그때 K는 뭐냐? K가 0이야. 그럼 교점 몇 개냐? 두 개야. 그죠? 자, K를 이렇게 할게요. 직선 움직였어. 아이, 새끼. 그럼 기울기는 똑같이 1인데 K가 여기야. 그럼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야. 교점이 몇 개여야 돼?
두 개여야 돼. 잘 봐. 그러면 이 위로 볼록인 포물선하고 접할 때 생각해봐. 교점이 몇 개라고요? 세 개요. 그것보다 K가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두 개야. 자, 이렇게 하면 네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야. K가 여기 있을 때. 자, 좀 더 내려. 마이너스 1, 0 진할 때 봐봐. 하나, 둘, 세 개야. 그거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 두 개야. 두 개야. 두 개야. 두 개야. 두 개야. 여기까지. 자, 선생님이 색깔을 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해줄게. 처음에 여기 포물선에 접할 때 있죠? 접할 때. 그때 나오는 K 값이 K1이야. K1의 값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K1보다는 커야 돼. 그래야지 교점이 두 개야. 자, 요번에는 연두색으로 해줄게요. 쭉 내려와. 네 개. 그러다가 요점을 지날 때가 있어. 지나면서 세 개야. 요점을 지나면서 세 개가 된다고. 여기가 K2야. 그것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더 움직여. 계속 두 개야. 두 개야. 두 개. 두 개. 어디까지야? 1,0 지날 때까지야. 1,0 지날 때까지야. 자, 아무튼 뭐 기울기는 평행이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K3야. K3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정답은 하나가 이렇게 나와. K는 K1보다는 커야 돼. 그 다음에 K값은 누구보다는? K2보다는 작아야 돼. 그지? 하지만 누구보다는? K3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답이. 그러면 이제 K1을 풀어보자. K1은 위로 볼록인 포물선과 직선이 접할 때야. 자,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면 이게 음수일 때야. 꺾어 올렸으니까. 이게 반대 보일 때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포물선과 이 포물선이죠. 걔랑 얘랑 연립했을 때 접해야 돼. 그러면은 얘는 판별식이 0이야. 얘는 판별식이 0 나와야 돼. 그러면 이때 k는 같이 4분의 5인데 그게 바로 k1이야. 따라서 k는 4분의 5보단 어때야 돼? 커야 돼. 됐죠? 에이씨. 자, 이번에 두 번째요. 자, 두 번째요. 이제 K2하고 K3가 잘. K2는 어디 점 지날 때야? 요 점 지날 때야. 마이너스 1,0 지날 때야. 누가? 요 직선이. 그럼 그때 뭐냐면은 자, 0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집어넣고 K를 구했어. K값이 얼마야? 1이지. 그게 바로 K2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직선이 어디 지날 때야? 1,0 지날 때야. 1,0 지날 때야. 자, Y를 0 집어넣고 X를 1 집어넣었어요. 그때 K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게 K3야. 그러니까 다 구했죠, 그러면. 됐지? 정답은 K값은 4분의 5보다 크거나 K값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으면 끝나는 거야. 좀 어렵죠. 사실 이 문제는 수학상 성격을 띄고 있는 게 아니라 수학화 성격을 띄고 있는 거야. 수학화에서 이런 문제 또 나와. 수학화 가면 좀 어려워요. 그래프를 몇 개를 생각했다? 두 개를 생각한 거야, 인가? 틀려도 좋으니까 선생님처럼 그려서 해보는 방식을 너네가 지금 훈련을 해. 수학할 거예요. 빨리 봐. 자, 14번 해결됐고요. 자, 15번 보자. 연습 문제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찍었죠? 지웁니다. 예. 윤우 됐어? 자, 지울게. 혹시 숙제하면서 지금 선생님 같은 방식으로 숙제하면서 선생님과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본 사람, 해설 때 참조해서라도 해본 사람 많이 들었구나. 자, 이제 지울게요. 깨끗하게 지우고. 자, 15번 볼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라 그랬냐? 아, 정확한 찬값은 아닌데 반올림했어요. 자, 한 근을 반올림했는데, 한 근을 반올림했어. 근 중에 하나를 반올림했더니 반올림한 값이 1이야. 됐니? 이 뭔 소리야? 얘들아, 그럼 알파는 0.5여도 되니? 0.7이어도 돼? 0.6이어도 돼? 1.4여도 돼? 1.4도 되잖아. 1.5는? 이건 안 되지. 그러면 이 알파에 해당되는 값은 몇 종류야? 무수히 많죠. 그죠? 그러면 이 알파가 해당되는 범위를 우리는 부등식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나? 알파는 얼마 이상에 있으면 되냐? 그렇지. 0.5 이상에 있으면 되지. 얼마보단 작아야 되냐? 그렇지. 1.5보단 작아야지. 그죠? 요거를 예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어디 있어야 되냐? 자, 생각을 해보자. 한 근이 이렇게 있대. 봐봐. 선생님은 그래프를 이렇게 볼게요. 아, 이것만 가지고 풀어도 되죠.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어디로 볼록이 폼선이냐?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안 하면 어렵지. 그래, 2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이 단원 제목이 뭐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2차 함수로 생각해 보면 되지. 그치? 자, 문제 조건에 뭐 몇 개의 점에서 만났다는 말이 있냐? 그런 말은 없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축의 위치를 알 수 있니? 축의 위치가 얼마일까? 축의 방정식 x는 얼마 나올까? 그래, 그럼 예상할 수 있네. 그죠? 봐봐요. 그러면 여기를 y축이라 놓을게. 그치? 얘는 어찌 됐든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죠? 이게 대칭축이야. 대칭축이면서 모양이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되면 근이 안 나와. 뭔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지? 근데 근 하나가 알파근이야. 알파근이 누구보다 커야 돼? 2분의 1보단 어때야 돼? 2분의 1보단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여기서 뭔가 만났단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이걸 예상할 수 있어야 돼. 포물선이 요런 식으로 나왔단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축의 위치를 너네 알아야 돼. 그지? 그럼 알파근이 여기니까 알파근의 범위가 2분의 1이어도 돼. 2분의 2가 2분의 1이 나와도 돼. 여기를 지나도 된다고. 포물선이 여기를 지나도 되는 거야. 그럼 근이 2분의 1이니까 반올림하면 1이야. 근데 절대로 2분의 3을 지나면 되니 안 되니? 지나면 안 되지. 만약에 2분의 3을 지나버리면은 2분의 3이 근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2분의 3을 반올림하면 몇이야? 2잖아. 안 맞잖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의 부호를 따지는데 반드시 얘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함수값은? 음수야. 음수인 건 확실하잖아. 자,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확실히 뭐야? 얘는 양수야. 자, 그럼 선생님은 얘를 fx라 놓을 거야. 어려울 수 있어. 자, 그럼 얘는 함수값을 볼게요. f 2분의 1이 얼마라고?
음수라고. 경계선의 함수값 부호는 우리 수학상 앞에서 배웠어요. 알겠죠? 자, 봐봐. 그 다음 F, 2분의 3은 무슨 수야? 반드시 양수지. 잘 봐. 요거까지는 웬만하면 풀 수 있다. 그런데 어디서 틀리는 거야? 등원에서 틀리는 거야.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정확하게 0이라는 값이 나와도 되냐? 네. 2분의 1을 지나도 되는 거니? 네. 지나도 되죠. 2분의 1을 지나도 반올림은 1이니까. 근데 정확하게 여기 0 들어가면 되냐 안 되니? 네. 2분의 3을 정확하게 지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긴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무슨 수래요? 정수라고 했어요. 그죠? 자, 한번 풀어볼게. 자, F2분의 1을 풀어봤더니 대입했어요.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P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럼 P를 넘기면 P는 얼마 이상이야? 4분의 3 이상은 나와. 자, 이제 F2분의 3 구해볼게. 그럼 식이 4분의 9 더하기 2분의 3 빼기 P는 0보다 커야 돼. 자, 이해하면 P는 작아. 누구보다? 4분의 15보다 작아.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연립돼서 나오는 범위는 P는 결국에 값이 4분의 3 이상이란 말이야. 근데 얼마 미만이어야 돼? 4분의 15 미만이어야 돼. P는 무슨 수요? 정수요. 그럼 정수 P는 뭐뭐 나올까? 1 가능하니? 2 가능하니? 3 가능하니? 그치, 이게 3점 몇이니까. 그럼 4는 안 되죠? 그럼 P는 3개죠. 알겠죠? 예. 네. 뭐 다 합하면 몇이야? 6이죠, 6. 다 합하면 6이지. 좀 어렵다, 얘들아. 근데 너네가 이런 능력치를 배양을 해야 돼. 이런 걸 막 2차 함수로 변형해서 너네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축의 위치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어렵죠. 15번 어려운 문제예요. 갔다 와. 20분 남았는데 될래나? 자, 2차 방정식이야. 자, 7x제곱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3, x, 그 다음에 13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m제곱 빼기 m 빼기 2야는 0이야. 문제 어려운 데다 y 붙이라 그랬어요.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그냥 y 붙일게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야. 그래서 x축과 y라는 근이 실근이야. 그치? 이게 y컬 0이니까 y컬 0이면 x축 아니야. x축과 만나는 게 실근이지. 그러니까 그죠? 자, 근 하나가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럼 그려. 뭐 어렵냐? 0과 1 사이에 근 하나가 지나, 그 다음 1과 2 사이에 근 하나가 지나,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알파근이고 베타근인 거야. 끝났지 그럼 게임. 우리 그 실근의 분리 문제에서 판함축 배웠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판별식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했고, 그지? 그 다음 함수값을 따질 수 있어. 0 집어넣으면 무슨 수야? 이 암수지. 1 집어넣으면 음수지. 2 집어넣으면 그거야. 축의 위치 정확하게 알아볼라. 1보다 왼쪽이 오른쪽이야? 모르죠. 축의 위치 모르죠. 그러니까 판함축 중에 필요 없는 식은 버려. 판함축 중에 필요한 거, 이건 필요하지만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축은 모르니까 안 써도 되는 거고, 함수값만 가지고 풀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F, 자, 여기를 FX로 놓을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항상 참이니까. 예. 자, 그래서 함수값 F0은 무슨 수요? 양수요. 그 다음에 F 얼마는요? 1은 음수, F2는 양수. 됐죠? 사이라 그랬으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된다. 0 집어넣었더니 얘 나와. M제곱 빼기 M 빼기 2의 값이 양수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M은 큰 값보단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값 F1 구할게. 1 집어넣었어. 7 마이너스 M 빼기 13 더하기 M제곱 빼기 M 빼기. 이건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전개하면은 m제곱 마이너스 2m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 나오면서 0을 잡게 되고요. 인수분 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사이 값이야. 얘는 이쪽이 4가 나오고 이쪽이 마이너스 2 나와. 이렇게. 세 번째 이제 f2 구하시면 되죠. 2 넣어요. 47에 28. 마이너스 2m, 그 다음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더하기 m제곱 빼기 m 빼기. 산수 조심하시고. 그러면 정리했더니 m제곱 마이너스 3m 나오고 2 나오니까 없어지면서 이렇게 해요. 그럼 m의 값이 0 또는 3이니까 얘는 큰 값보단 크거나 작은 값보단 작다. 그럼 세 개 다 연립해서 쓰시면 돼요. 산수만 좀 복잡한 거지 뭐. m축. 자, 한다. m은 2보다 크거나 1층 집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층 집.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2층 집. 3층 집. m은 3보다 크다. 그거나.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0보다 작습니다. 자, 1층, 2층, 3층이 다 만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도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여기도 나왔죠? 탑이 두 종류야,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m은 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작거나 m은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써야 되니까. 아, 또는 써야 되고요. 자, 찍고요. 함수로 생각하라 일단. 자, 17번. x의 제곱 빼기 kx 빼기 2k 제곱은 0인데 다행히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근이 뭐뭐 나옵니까? 2k근 또는 마이너스 k근 나온다. 자, 이것의 두 근이 어디 사이에 있대? 요 두 근 사이에 있대.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잘 봐. 그치? 플러스 플러스 하면 인수분해 된다. 근데 누가 더 큰지 모른다. 그러니까 2차함수로 보는 거야.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자, 아무튼 2차함수 요거에서 나오는 두 근 사이에 있대. 봐봐. 이렇게 보라고요. 요 근과 요 근 사이에 뭐가 있다고? 얘 두 근이 있다고. 누가 더 커? 2K가 커? 마이너스 K가 커? 모르죠. 뭔 말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마이너스 K부터 넣어봐. 두 근 사이에 있대. 그럼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음수야. 음수인 거 확실해. 뭔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얘도 모르지? 그럼 얘도 집어넣어봐. 얘가 2K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F2K도 무슨 수야? 음수죠, 당연히. 이거밖에 안 나와, 지금. K가 양인지 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K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아, 여기가 FX죠. 자, 마이너스 K 집어넣었더니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K 빼기. 이게 음수. 그럼 K는 1보다 작다. 하나 풀리고, 2K 집어넣을게. 자, 4K제곱에 더하기 2K제곱 더하기 K 빼기 1이 음수다. 그럼 식이 6K제곱 더하기 K 빼기 1이 음수니까, 얘 인수분해 되나요? 2, 4분 6에 1, 1이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플러스죠. 얘가 플러스죠. 얘가 마이너스죠. 그죠? 맞네요. 그죠? 예. 그러면 k 값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냐?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야. 예. 그럼 두 가지가 동시에 만나는 거 찾으면 돼. 됐죠? 그럼 k 축을 딱 그렸을 때, 자, k는 1보다 어떻다고요? 작다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돼. 아, 3분의 1보단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요. 알겠죠? 정답은 k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네. K가 지금 현재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18번 가볼게요. 얘는 실근인 분리 문제죠. 다 찍었나요? 자, 18번. 야, 휴대폰 하면 안 돼. 성원아. 휴대폰 하지 마.
18번하게. 자, 2차 방정식이 1 이하의 두 식을 얘들아,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이냐 서로 같은 두 식이 될 수도 있어. 그걸 먼저 판단해라. 서로 다른 꼭 두 식은이어야 되니 아니면 같은 식은이어야 되냐? 같은 식은이어도 돼.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지. 그치? 두 근이 모두 1 이하야. 그러니까 알파근도 뭐야? 1 이하야. 베타근도 뭐야? 그러면 앞에다 y 붙여. 그럼 실근의 분리야. 됐지?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 자, 1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1이 여기 있죠, 그러면.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도 되죠. 이게 됩니까? 그럼 판별식 써요, 안 써요? 써요. 판별식이 얼마입니까? 0 이상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와도 되고, 중근이어도 되니까. 자, 함수값 따질게. 자, 1 집어넣으면 무슨 수냐? 이거 잘 생각해. 1 집어넣으면 양수죠. 이런 거 다 풀어. 등호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1 이하래매. 그럼 베타가 1이면 안 돼? 베타는 1이어도 되죠? 등호 들어갈 수 있지. 1 집어넣으면 0이 나올 수 있지. 그치? 자, 축. 자, 축의 위치 따질게. 축의 방정식 얼마? 마이너스 2분의 b야. 얼마니? a 플러스 1이죠? 축이 반드시 어느 쪽에 있을까? 1보다 작은 쪽에 있겠지. 잘 들어. 1이면 안 되나? 1이면 안 될까? 되죠? 되죠? 이게 됩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이것도 돼야 안 돼요? 두 근이 모두 1이죠? 축이 정확하게 1이죠? 축의 방정식이 정확하게 1이 나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지 마.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이거 어려워. 판별식 갈게요. 이런 거는 선생님도 어려워. 고민해 봐야 돼. 이게 등호가 있어도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자, B' 제곱 얼마입니까? A 플러스 1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이렇게 이렇게 이게 0 이상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 제곱 나오고요. 얘가 2N이가 없어지고 플러스 8 그치? 그럼 A 제곱 빼기 8은 0 이하 그럼 사이값 누구하고 누구야? 2루트 2와 마이너스 2루트 2지 이렇게. 자, 두 번째 F1 구할게. 1 대입해. 1 마이너스 2A 빼기 2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2A 빼기 7 이게 0 이상 그러면은 2A 제곱 나오고요. 요거 요거 없어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8 그러면 식이 A 제곱 빼기 4는 0 이상 됐죠? 그러면 A 근은 두 개 누구야? 사이드 2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2 이하이거나 아무튼 이렇게 세 번째 얘는 A가 0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1층, 2층, 3층이 다 만나도록 그려. 자, 마이너스 2루트 2 여기는 2루트 2 그 다음에 2보다 2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2층집 3층집은 A는 0 이하다. 0이면 여기 있네요. 0 이하 맞죠? 0 이하에 0 이하. 그럼 정답은 여기죠. 다 만나려면 여기 있어야 되죠. 그죠? 알겠죠? 최종 정답은 A는 마이너스 2루트 2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정답이 좀 이상하다. 맞니? 어, 맞네요. 예. 좀 어렵네, 그지? 하나만 더 할까? 자, 19번 가져보자.
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잘 봐. 자,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 하나가 이렇게 만났어. 그치? 두 교점,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야. 두 교점 사이에, 그치? 직선 위에 한 점이 있는데 그게 누구야? 1,2야. 1,2가 직선 여기 두 교점 사이에 있어. 자, 생각해. 여기가 무슨 근이야? 알파 근이야. 얘가 무슨 근이야? 베타 근이야. 그럼 정답 바로 나와. 이거 중점은 아니다. 두 교점 사이에 있는 점이야. 그럼 여기 x가 얼마야? 끝났지, 그러면. 두 근 사이에 누가 있어? 1이 있지. 그지? 그럼 배운 거지. 두 개 연립할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 더하기 3과 x 더하기 1을 연립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x 더하기 2는 0인데 6대에 나오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자, 포물선이야. 알파와 베타 근이 있는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고? 1이 있다고요. 그럼 판별식 굳이 필요 없죠? 판별식 필요 없죠? 함수값은 필요하죠? F1은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축의 위치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축의 위치 필요 없다고 배웠지. 그럼 요것만 가지고 풀면 끝. 여기를 fx로 본 거다. 여기를 fx로 본 거야. 자, 그러면 함수값 f1 구해볼게. 얼마? 1 마이너스 a 빼기 1 더하기 2는 음수. 그럼 a는 무슨 수? 2보다 큰 수. 끝. 생각보다 쉽죠.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자. 그래서 오늘 테스트실에서 남아서 하는데